있습니다. 오늘 카니발 KA4 차량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가로바를 설치하고 오토홈사의 에어탑 360 블랙스톰 라지 텐트를 올릴 겁니다. 순정 루프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순정 루프렉 제거하고요. 애니 커스텀 풋을 이용해서 툴레 가로바를 올렸습니다. 알부 풋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로바와 가로바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오토홈사의 루프탑 텐트의 레일 길이가 길지가 않아서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알부 풋은 특징이 간격이 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 커스텀사의 풋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로바를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안쪽에 공장에 가서 조금 더 깊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거보다 더 길게 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이 언니 가로바가 이쪽이든 한쪽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로바를 애니커스텀 가로바를 장착하고 에어탑 360 블랙스톰 라지를 장착하였습니다. 네, 이제 측면에다가 피아마 F45S210 블랙 어닝을 장착하겠습니다. 저기 어닝 브라켓을 하단형으로 고정을 하고 어닝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네, 텐트는 이렇게 레버를 올려주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열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에어탑은 그냥 살살 밀어 올리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여는 게 제일 쉬운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탑 360 블랙스톰 라지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인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른 2명, 어린이 2명에서 3개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탑 360 특징이 이 부분 창문을 모두 개폐하면 360도로 전체 바깥 외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그물망이 있고요. 요거는 사용하실 때는 푸시고 루프탑 텐트가 내려올 때 이 원단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에어탑 360, 레인지 360.